안녕하세요. 다나한 하지 흉부외과 원장 문다나입니다. 여러분, 하지정맥류란 단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정맥류란 무엇일까요? 먼저 하지정맥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상이 정상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다리의 혈액순환에 대해 설명드린 후, 그 다음에 만성정맥부전, 그리고 하지정맥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다리의 혈액순환입니다. 우리 몸에는 동맥과 정맥이라는 혈관들이 혈액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동맥은 심장이 뛸때그 힘으로 산소를 전신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정맥은 우리가 활동하며 생긴 노폐물들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도 물처럼 액체의 특성을 갖고 있어 특히 다리의 경우 발에서 심장으로 거꾸로 혈액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그 조력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아리의 근육 운동과 판막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움직이면서 근육이 수축, 이완을 하게 되어 정맥 혈관을 마사지해주듯 정맥을 눌러주게 되어 혈액을 올려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선 올려보내준 혈액들이 다시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정맥 안에서 문 역할을 해주는 것이 판막이라는 구조물입니다. 정리해보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정맥을 눌러줘서 혈액을 올려보내주면 정맥 안 판막 역시 열리게 되고, 근육이 이완할 때 정맥 안 혈액이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판막이 닫혀주어 정맥 혈액들이 심장으로 운반되어집니다. 이런 정상적인 정맥순환의 고장이 만성정맥부전입니다. 종아리 근육을 통해 올려보내준 정맥 안 혈액들이 판막의 고장 등을 이유로 혈액이 심장으로 가지 못하고 거꾸로 역류가 되어 정맥에 혈액이 고여 정맥벽에 압력을 가하고 다른 부차적인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정맥 안에 혈액들이 고이면서 울퉁불퉁 길을 만들어 겉으로 보이는 것이 하지정맥류입니다. 즉, 만성정맥부전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징후들 중 하나가 하지정맥류입니다. 흔히들 잠복성 하지정맥류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울퉁불퉁 튀어나온 혈관은 없지만 만성정맥부전이 있을 때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지정맥류가 보이지 않지만 다리의 통증, 저림, 경련, 무거움, 부종 등의 증상들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경우에도 치료를 결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정맥류가 무엇인가에 대해 얘기해 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하지정맥류 치료에 최선의 선택이 되고픈 다나은 하지 흉부외과 원장 문다나입니다. 감사합니다.